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준비한 강좌는 백아연 CF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이제 그두 남녀가 이제 포옹을 하고 배경이 이제 수채화 물감으로 물들듯이 변하는 그 효과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만든 그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배경이 물들고, 그 다음에 인물도 본연의 색을 찾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먼저, 요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준비해야 될 이미지하고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같은 경우는 그 잉크 그 드롭 그러니까 잉크 번지는 영상이고요. 잉크가 번지는 영상이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 이제 직접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이런 스톡 뭐 소스 판매 사이트에서 이제 구매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프리로 구글 같은 데서 이제 프리 소스를 검색하셔가지고 그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용으로 쓸수 있게 이제 하얀색 배경에 검은색 잉크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영상이 있는데 이런 녀석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채화 그 텍스처가 필요합니다. 텍스처 이미지가 필요한데요. 구글에서 저 같은 경우 이제 구글에서 워터컬러 텍스처로 검색을 해가지고 나오는 이미지들을 이용을 했고요. 뭐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거라면 이제 뭐 크게 상관없겠죠. 이런 이미지를 이용했고요.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제 원본 이미지로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동영상은 아니고요. 물론 동영상도 비슷하겠죠. 이렇게 컴프를 하나 만들었고요. 잠시만요. 당황스럽네요. 먼저 이병헌 씨 얼굴을 가리고 시작을 할게요. 지금 이렇게 원본 영상이 있는데, 가장 먼저 해줘야 될 일이, 요, 인물하고 배경을 분리해주는 작업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마스크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물을 분리를 하셔도 되고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하나 분리된 게 있고, 그 뒤에는 이제 인물 부분은 겹치기 때문에 배경이 있겠죠? 인물 부분이 있고, 인물이 되는 녀석이 있고, 인물만 분리를 한 거죠. 이렇게 배경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마스크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제 애프터 이펙트에 보시면은, 요 상단에 툴박스에 보시면 로토 브러쉬 툴이 있습니다.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로토 그러니까 합성 작업을 할때요 인물하고 배경을 분리할 때 굉장히 유용한 도구고요.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은 영역이 지금 분홍색으로 지정이 되죠. 이 부분을 제한 부분은 이제 뚫리게 됩니다.
선택을 해줄 수도 있고, Alt를 누르시면은 요 아이콘 커서 아이콘이 이제 빨간색으로 변하고요. 이렇게 그려주면 빼주기 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인물을 영역을 이제 뭐다 선택을 하셨으면요. 요 하단에 보시면은 그 로토 브러쉬가 적용된 그 시간 범위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인물이 움직이거나 아니면은 그러니까 인물이 움직인다거나 뭐 화면이 이렇게 계속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인물도 계속 따져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적을 해서 그 자동적으로 이제 인물하고 배경을 따로 분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정지 이미지니까 요 그냥 요 영역을 범위를 확장시켜가지고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크게 무리가 없죠. 연서를 닫고 이제 컴프로 오시면은 이렇게 분리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얘는 그대로 있고요. 얘는 분리가 됐죠. 이렇게 분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배경별로 그뭐 기둥이라든가 다리 그리고 뭐 하늘 그리고 강이나 바닥 부분을 각각 이제 매트로 쓸수 있게 각각 분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매트로 쓸 이미지를 한번 만드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솔리드를 생성을 하시고요. 오파시티를 낮춰주신 다음에 이제 오파시티를 낮춰주면 이제 뒤에 배경이 보이겠죠? 그러면 그 배경을 보시고 이제 분리를 그려주시는 겁니다. 펜툴로. 이런 식으로 기둥을 하나 그렸죠? 기둥 1. 이런 식으로 하고, 하나 복제를 하고, 이제, 복제를 하는 게 아니고, 또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오파시티를 낮추고, 또 마찬가지로 펜툴을 선택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는 거죠. 기둥을 그려주고요. 또 오파시티를 키우고, 또 솔리드를 하나 추가를 하고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각각 오브젝트를 이제 분리를 해준 겁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매트로 쓸 거거든요. 이 녀석들을. 0.02, 0.03,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고 뭐요 다리까지만 해볼까요? 오파시티를 낮춰주고 펜툴로 이렇게 다리를 그려주신 거죠. 아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요 레이어들은 어느 정도 이제 위치를 보시면서 거리에 맞춰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주셔야 순서를 배열해 주셔야 되고요. 그려줄게요. 있겠죠. 기둥 4가
기둥 이보다 밑에 있어야 되겠죠? 얘가 앞에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하고 여긴 다리가 뚫려 보이니깐요. 아이고. 또 이게 뭐 대략적으로 해줄까요? 다리가 여기까지 가네요. 뭐 디테일한 작업은 이제 확대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저기 제일 마지막이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솔리드를 하나 만들어줘서 이제 뒤에다가 바닥 부분이요. 이게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요. 제가 대충대충 만들겠습니다. 바닥이 맨 밑에 있고, 이거보다 위에 있어야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를 하나 더 만들고요. 색깔을 변경을 해줄게요. 얘는 그냥 하늘로 할게요. 나머지 부분은 생략을 하고, 저 강도 있는데 강 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다리 위에 보시면은 제가 뚫지를 않았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마스크 1번이 전체 마스크고요. 그 마스크 2번하고 마스크 3번이 안에 있는 마스크죠.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모드를 서브트랙트로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뚫려 보이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뚫려 보이는 거예요. 예, 요거를 이제 작업을 해주셔야 되고요. 다시 닫겠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로 쓸그 이미지들을 작업을 했고요. 가장 먼저 이제 해야 될 작업이 인물을 분리하고요, 배경에서. 그 다음에 배경, 각각 배경은 그 매트로 쓸수 있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솔리드를 이용해가지고 분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우선 여기까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잉크 매트를 만들겠습니다. 잉크 매트를 가지고, 볼까요? 예, 이 녀석을 가지고 해볼까요? 예, 이 녀석을 가지고 컴플 하나 그냥 만들고요. 이제 이런 녀석인데요. 이 녀석으로 하지 말고 좀 길다란 녀석이 있었는데. 아, 그냥 이 녀석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 녀석으로 이제 컴플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 이제 검은색과 하얀색으로 이제 이루어진, 그러니까 알파 채널은 따로 없는 그런 영상입니다. 근데 이제 요 녀석에서 이제 알파 채널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 지금 하얀 부분 뚫고 나머지 부분만 있게 만들겠습니다. 이 솔리드를 하나 복제를 하고요. 아니, 레이어를 복제를 하시고요. 그러면 여기 지금 트랙 매트가 생성이 되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알파 매트를 적용을 하면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알파 인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사라지기만 하고요. 변화가 없죠. 근데 이제 루마 매트 같은 경우는 요 흰색과 검은색을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을 이용해가지고 요 투명하게도 만들고 뭐 불투명하게도 만들고 그렇게 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루마 매트를 한번 선택을 할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검은 부분이 지워졌죠.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흰색 부분을 없앨 거기 때문에 인버트를 해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색 부분만 남게 되고요. 이렇게 지금 매트 작업을 하나 했고요. 요 녀석을 두 개를 하시고 이제 프리컴프라 있습니다. 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C고요. 오케이를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요런 녀석이 생겼는데 지금 뚫린 거죠. 아, 여기 지금 워터마크가 있네요. 어쨌든 이렇게 뚫렸는데 요 녀석을 이제 복제를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다 화면을 다 덮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화면만 덮으면 되니까요. 지금 시간대를 달리해가지고, 예. 이렇게. 스케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회전도 시키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갖다 쓰시면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화면을 덮는다는 겁니다.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러면 이제 거의 화면을 덮어 보이는데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죠. 그럼 이 녀석을 전체를 다 선택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프리컴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뚫려 있다가 알파 채널이 있다가 이렇게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런 녀석을 하나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그 수채화 이미지를 올리겠습니다. 이런 수채화 이미지가 있죠? 좀 스케일을 줄일까요?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리고요. 예, 지금, 아이고, 스케일을 좀더 늘리고. 예, 요런 녀석이 이제 생겼죠.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트랙 매트를 이용하는 건데요. 요, 이미지가 밑에 있어야 되고요. 수채화 이미지가요. 요 녀석을 알파 매트로 지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잉크에 따라서 이미지가 나타나는 그런 영상이 되겠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녀석이 이제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컴프에 요 블랙 잉크인 워터라는 컴프인데요. 이 녀석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뭐 수채화 01로 할까요? 그리고 바깥으로 꺼내놓을게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바깥으로 안 나오냐? 예. 좀 시간이 길어질 것 같네요.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수채화 이미지가 이렇게 물들듯이 나타나는 그런 컴포지션을 하나 만들었죠. 컴프를요. 약간 아까 이제 여기 밑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잉크를 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있는 잉크를 가지고 그냥 뚫려있는 그냥 잉크만 있는 이제 그런 영상을 만들었고요. 그런 컴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용 그 컴포지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전체를 덮는 그런 걸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가지고 이제 수채화 이미지가 나타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죠. 만약에 알파매트를 반전시키면은 이렇게 지우는 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지워내는 작업도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 이 녀석이 이제 좀 다양한 이미지가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니까 이 녀석은 이제 여기서 그 수채화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거는 요 해당 컴포지션에서 요 수채화 이미지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창에서 그 변경하고자 하는 이미지를 선택을 하시고요. Alt를 그러니까 이 녀석을 드래그한 상태에서 Alt를 누르고 이렇게 위에 갖다 내면은 그대로 교체가 됩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교체가 된 게. 그러니까 아까 로트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건데 이 녀석을 돌려가지고 이제 스케일을 키우면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수 있고요. 이런 녀석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프로젝트 창에서 그 방금 전에 만들었던 수채화 컴프를 선택을 하시고요. 이름을 변경했다. 컨트롤 D를 눌러가지고 이 녀석을 이제 복제를 해줍니다. 여러 개를 복제를 해줄게요. 수채화 이미지만큼 복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각각 컴포지션은 이제 개별 컴포지션이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소스를 변경을 해도 서로한테는 이제 아무 영향이 없고요. 근데 뭐이 안에 있는 프리컴프 5로 들어가서 이제 변경을 해주면 각자 이제 똑같이 프리컴프 5가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겠죠. 어쨌든 수채화 2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Alt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소스 이미지를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3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세요. 요 레이어를 선택하고 이걸로 이제 변경을 해주고요. 변경을 해주고 4번도 마찬가지로 5번도 작업을 해줘야겠죠. 얘 같은 경우 이제 좀 돌려줘야 되겠죠? 원래대로. 그다음에 스케일도 좀 키우시고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주겠죠? 7번도 똑같이. 요 트랙 매트 같은 경우 이제 장점이라면은, 그니까 요 매트로 지정해놓은 녀석이 있으면은 요 범위, 그러니까 원본을 제가 한번 원본을 이렇게 이동을 해도, 그러니까 요 범위는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하나 복제를 할게요. 요런 녀석이 있는데 여기다 이제 마스크를 이런 식으로 그려줬습니다. 얘만 솔로로 보이게 할게요. 마스크로 이렇게 그려줬는데, 그러니까 저는 요 둥근 영역은 그대로 있고, 그 위치에 그대로 있고, 요 안에 이제 그림만 변경, 위치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요 마스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레이어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이 거의 불가능, 힘들게 되죠. 뭐, 요 위치에 따라서 뭐 마스크 위치를 바꿔주면 되겠지만은, 좀 어리석은 짓이죠. 그럴 때 이제 매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트랙 매트를. 예, 그런 게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에 쓸 수채화 이미지를 이런 식으로 다 만들어졌고요. 그럼 예, 요 녀석이죠. 그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이제 매트로 쓰려고 이렇게 만들었던 그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요 방금 전에 만들었던 수채화 컴포지션을 이렇게 각각 올리시고요. 먼저 하나부터 해볼까요? 기둥 3번부터요. 요 수채화 컴포지션을 기둥 3번 밑에 놓습니다. 그 다음에 트랙 매트를 알파 매트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잠시만요. 이 녀석을 좀 떨어뜨릴까요? 지금 옆에 있네요. 옆에 있죠? 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렇게 매트는 그대로 있고, 요안 보시면 요 수채화 이미지를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그 기둥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좀 스케일을 키워줄까요? 지금 요 같은 경우 이제 속도가 느린데, 속도는 레이어를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타임이 있습니다. 타임에서 타임 스트레치를 선택하시고요. 여기서 스트레치 팩터가 있죠. 이 녀석을 한 30%로 할까요? 그럼 9초로 변하죠. 한 35초로 할게요. 아니, 35로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본은 29초짜리인데,
여기서 이제 10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빨리 나타나는 게 보이시죠? 풀로 하고요. 이게 좀 속도가 느리네요. 컴퓨터가. 지금 이렇게 이제 고이 수채화 이미지가 나타나는데 그 기둥 영역 부분만 그 영역 부분에서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예, 여기 보이시죠? 화질 앞으로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했고 뭐요 같은 경우 그니까 요 수채 이미지가 수채화 영상이 뭐 밑에서 위로 나오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로테이션을 해주시면 되죠. 로테이션을 해주시고 로테이션 180 정도 해주고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시죠.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밑에서 위로 이렇게 올라오죠. 뭐 옆에서 오게 하고 싶으시면은 뭐 90도로 돌린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그럼 이제 옆에서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요 같은 경우 이제 솔리드 때문에 뒤에 배경이 가려 보이는데 매트로 작업을 하면은 그 순간 이제 안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뚫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기둥 이도 수채 2로 한번 작업을 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매트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게 처음에 잉크 그 소스가 이미지가 되게 작았네요. 그래서 지금 크기가 굉장히 예뭐 그럼 화질 좋은 걸 구하시면 되니까요. 다시 시간을 스트레치로 줄여줘야 되겠죠? 35였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다리를 한번 해줘볼까요? 이번에 수채화 3번으로 예, 수채화 3번으로 해주겠습니다. 아니, 좀, 예, 수채화 5번으로 해볼까요? 다른 색깔로 이렇게 알파매트를 해주시면은 좀 크기를 키워줘야겠네요. 수채화 그리고 회전을 해줘가지고 이제 인물에서부터 나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 녀석도 속도를 35. 예, 이런 식으로. 하늘까지만 해볼게요. 하늘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뒤에 배경이 안 보이니까요. 하늘이 전체를 덮고 있어가지고 하늘을 수채 6번으로 이 식으로 매트를 해주고요. 속도도 바꿔줘야겠죠. 아, 이걸 제가 이제 처음에 요 매트, 요 녀석에 이제 속도를 좀 빨리 해줬으면 됐을 텐데, 요걸 이제 30초로 해가지고, 그 실수를 했네요.
여기서 좀 빨리 해줬으면 되겠죠, 요 녀석 속도를. 지금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래서 애초에 요 녀석의 시간을 이렇게 해놓고, 만약에 이제 계속 복제를 했으면은 그렇게 썼으면 됐겠죠. 제가 판단을 못했네요, 거기까지. 지금 요 하늘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아, 이 녀석으로 시간을 다시 바꿔놓을게요. 지금 여기 다리 부분이 뚫려있기 때문에 하늘이, 이렇게 보시면 하늘 부분이 이렇게 침범을 하죠. 그래가지고 요 만드실 때는 되도록이면은 그 해당 영역 부분만 이렇게 그려주시는 게 웬만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 부분이 하늘이죠. 또 이렇게 하늘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하면 이제 그 없어도 이제 침범을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요 마스크 부분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요 부분에만 이제 고개 나타나게, 요 수채의 육이 나타나게 돼 있죠. 이 녀석을 좀 속도를 빠르게 해줄게요. 아이고, 요게 제가 처음에 먼저 그걸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만약에 여기서 마스크로 그 영역을 지정을 안 해주면은, 마스크를 지워볼게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그니까 하늘 영역 부분이, 그니까 하늘 매트가 그 다리를 침범하기 때문에, 그니까 지금 다리는 안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뚫려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스크로, 그니까 그 영역 부분만이라도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는 게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하늘만 보이게 되겠죠? 아, 그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뭐그 해당 레이어들을 뭐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뒤로, 그니까 레이어를 좀 뒤로 밀어가지고 좀, 그러니까 요 다리 녀석 다리보다 더 늦게 나오게 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써가지고 이렇게 좀 늦게 나오면은 뚫려 보이지 않겠죠? 그러니까 가려지니까요, 저 배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프로젝트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는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같이 뜯어보시면은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